안녕하세요. 오늘은 훌라춤 놀이를 해볼 거예요. 훌라춤에 필요한 훌라춤 치마를 만들 거고요. 비닐로끈과 고무줄이 필요해요. 끈을 엮는 방법을 알아볼까요? 고무줄이나 노끈으로 준비해 주고요. 자, 첫 번째, 끈을 절반으로 잡아서 고무줄 밑으로 들어가게, 고무줄 아랫부분으로 들어가게 방향을 해주세요. 똑같이 보고 따라하시면 좀 편하거든요. 그리고 두 번째, 자, 놓은 빨간색 끈을 고무줄 하단에서 두개 잡아 올려요. 그래서 구멍을 또 위로 올려주세요. 그래서 구멍에 끼워주는 거예요. 이렇게. 그리고 세 번째는 구멍에서 나온 고무줄을 잡아 당겨주시는 거예요. 몇번 해보면 좀 쉽거든요. 자, 실질적으로 해볼게요. 허리끈은 노끈이나 곰줄을 사용해 주세요. 자, 저는 빨간색, 분홍, 빨간색, 파랑색, 노란색 끈을 준비해서 절반으로 자, 접어서 고무줄 아래로 가게 해서 구멍으로 끈을 꺼내주는 거예요. 너무 꽉 조이면 나중에 간격 조절하기가 힘들어요. 자, 파랑색도 고무줄 아래로 넣어서 구멍으로 끈을 통과시키기. 이렇게 해서 미리 하기 전에 끈을 세트에 맞춰서 잘라줘요.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이 같이 하시면은 한 분은 자르는 거, 한 분은 이제 끈 엮는 거, 한 분은 뭐꽃 팔찌 만드는 거 해서 하면은 좀 수월하게 되더라고요. 빨간색도 이렇게 구멍 통과시켜서 잡아당겨 주시면 돼요. 그리고 모두 다 만들었을 때 나중에 끈님 길이가 들쑥날쑥해요. 네, 아이들 좀 입었을 때도 좀 선을 맞춰주는 게좀 예쁘거든요. 그래서 다 만든 다음에 가위로 조금 잘라내 주시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마를 만들었어요. 그래서 영아들의 허리 사이즈에 맞게 해서 묶어주시면 되거든요. 훌라치마 길이를 좀 짧게 해도 되겠지만, 제가 이따 보여드릴 그런 놀이 풍경에서는 좀 길게 해도 예쁘더라고요. 자. 치마의 꽃달기는 페ltre 꽃을 이용해서 붙여줬어요. 이렇게요. 치마가 길이가 기니까 예쁘죠. 네, 그리고 이것은 배경 만들어서 연출했고요. 그리고 이거는
콜라 먹거리도 만들었어요. 좀 길이를 짧게 해서요. 자, 오늘도 구독 좋아요.